한국 무역수지 세계 200위. 올해 상반기 한국의 무역수지가 전세계 208개국 중 200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109위다. 지난해 북한을 지나쳐 180계단 내려앉은 데 이어 3계단 추가 하락한 셈이다. 참고로 2022년도에도 208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197위를 기록했다. 208개 국가 중 57개 국가는 무역 흑자, 나머지 151개 국가는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무역 적자를 기록한 151개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143위였다. 아프리카 주요국보다 순위가 낮은 것은 물론 북한, 방글라데시, 이집트, 오만, 멕시코 등과 뒤로는 필리핀, 터키, 인도 등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477억 8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8개국 중 198위까지 밀려났다. 전년 18위에서 180계단 밀려난 셈이다. 전세계적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계 순위는 오히려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대비 순위는 3계단 추락하면서 200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무역수지는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만들어진 불황형 흑자다. 즉 눈 감고 아웅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제 곧 겨울철을 앞두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착화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제2의 중동전쟁으로 비화될 예상이다. 예상보다 유가 오름세가 계속된다면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모든 물가 상승과 주가 폭락이 예상된다. 당장 60조에 달하는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 및 지방지자체 공무원들의 내년 월급조차 보장할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세수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도시가 의정부시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걱정할 지경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을 쓰고 있다. 올해만도 국회에서 통과시킨 249억 원에 329억 규모의 예비비를 더하여 57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 외교 예산을 쓰게 되고 있는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국회 업무 여비, 사업 추진비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되어 있다. 도대체 부인 김건희까지 늘 대동하고 해외에 나가 무슨 특수활동을 하길래 특수활동비가 대폭 증액된단 말인가.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을 편성하며 특수활동비 감액을 공언해온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정부 기관 가운데 예비비로 특수활동비로 쓰는 곳은 국가정보원 정도뿐이어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내외의 해외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예산도 함께 늘어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한국 무역 수지는 전세계 18위였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순위는 2020년에 8위, 2019년에 11위, 2018년에는 6위, 2017년에는 5위였다. 혹독한 겨울이 온다. 각자 도생만이 살 길이다.